이 맛을 내가 즐겨도 되는 걸까? 괜찮아. 이런 맛은 익숙하거든. 맛있어.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. 밥 있어? 두 그릇만 더 줄래? 재료는 좋네. 그럼 됐어? 식감이 시원한 게 내 스타일이야. 조금 아껴뒀다가 수련이 끝나면 또 먹어야겠어. 이런! 설마 이 맛은 절은 고추? 좋아, 좋아. 이 당주님이 이 요리를 위해 실을 한 수 지어주지. 이게 뭐야? 좋아, 네 취향이랑 딱 맞아. 맛이란 좀 다르네. 훌륭해. 넌 항상 내 예상을 뒤엎는군. 마음만 받을게. 차가워서 밤에 들어요. 아무 맛도 안 나지만. 조금 뜨거워요. 우와! 이게 바로 조리 방법의 문제인가? 어딘가 좀 이상한 것 같아.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한번 먹으면 평생 잊지 못할 거야. 아니야, 난 괜찮으니까 사양 말고 어서 먹어. 몸이 저절로 리듬 타게 돼! 진짜 멋진데? 혹시 내가 소스 좀 만들어서 먹어도 돼? 맛이 괜찮네! 너도 두부의 요리법을 잘 아는구나? 그냥 내가 좀 더 데워서 먹을게. 솜씨가 제법인데? 하마터면 이 뇌물에 넘어갈 뻔했어. 주사위 한번 던져볼래? 나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면 네가 먹는 걸로.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 정말 행복해요. 과식하면 안 되니까 아쉽지만 그만 먹어야겠어요.
하지만 이 음식은 많이 못 먹겠어요. 너무 맛있어. 선배의 요리 솜씨랑 막역지간인데? 아니지, 막상 막하였지. 이런 실수를 하다니 정말 유구무원이야. 평소에 이런 걸 먹는 거야? 그냥 내가 해줄게. 밥을 제대로 먹어야 모험도 잘하지. 그러다 몸이 축나면 어쩌려고.